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 좀, 좀 설레는 물건을 받아서, 예,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좀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던 프레임을 드디어, 예, 구매를 했습니다. XB230 프리스타일. 예, XB230 프리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박스에 은박이 이렇게 빛을 받으니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사실 XB 프레임을 많이 사용해 본 건 아니에요. 제가 XB 프레임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사용한 게 얼마 전에 올렸던 XB 에어였는데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이 프레임이 XB230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XB 에어에서 받았던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 사이사이에 몇 번의 이벤트들이 좀 이벤트라고 하긴 그러네요. 어떤 좀 프레임들이 마음에 꽉 차는 프레임들이 없어서 좀 기체들을 본의 아니게 좀 많이 이렇게 만들었다 풀었다 했던 것 같습니다. 비행을 해봐도 막 이렇게 그런 막 그렇게 확 마음에 들거나 그런 면이 없고 그냥 그냥 잘 나네. 괜찮네 정도였는데 이건 사실 좀 제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미적 감각이 있어서 나름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계속 그 사람 하고 싶은 그런 기체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프레임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실용성도 좀 있고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빠르게 좀 빠르게 손에 넣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박스 포장에 뭐 XB 스타일 아시죠? 이거 마커덕인 디자인 바이 마커덕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시그니처가 있네요. 좋죠 이런 거 멋있습니다. 마커덕킴님 께서 디자인하신 그 카페에도 올리셨어요 이거 리뷰 올리셨고 제가 받아서 오늘도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개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사시면 개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개봉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개봉을 하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프레임 구매할 때 양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급하게 공수됐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매뉴얼은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지금은 초도 물량이라 아직 매뉴얼이 들어가지 못한 점 양해 부탁한다. 여기까지는 얘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은 많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전에 받았던 XB 스티커 같은 게 들어있네요. 내용물을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XB 스티커 그리고 XB 배터리 스트랩이 한 개 두 개 들어 있습니다. XBSB 배터리 스트랩이 두 개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물들 마운트용 포스트고요. 볼트 그다음에 이건 눈에 익네요. 그죠? 눈에 익네요. 그 영수기, 영상통신기용 고정용 플레이트고 캠 마운트고 이거 카메라 마운트고 이거는 그 사진으로 봤던 배터리 XT60 전원선 커넥터 홀더입니다. 중간에 요게 이거하고 이거는 그 액션캠 마운트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파트인가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상판 이번에 디자인 나온 상판이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배터리 스트랩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길게 끼우죠. 잠시만요. 배터리 스트랩을 저희 배터리 스트랩을 보통은 이렇게 상판에 이렇게 길게 끼우는 게 아니라 가로 본능 아시죠? 가로 본능 이렇게 배터리 가로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칸에다가 배터리 스트랩을 끼워서 이렇게 가로로 배터리를 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이 위에 세 칸 아래 두 칸 깔려 있는데 한 칸 더 내릴 수 있겠네요. 잘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무게 밸런스가 뒤쪽에 쏠렸다 그러면 살짝 앞으로 배치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요것도 한번 조립하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시죠? 스탠오프 그리고 암대. 이번에 암대 디자인이 좀 독특합니다. 이쪽에 이렇게 그 요 끝이 이렇게 폴드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암대 두께는 상당합니다. 한 6mm 정도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하판 두 판이 있습니다. 아래쪽 판 두 판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 바닥 쪽, 그 다음에 중간판 정도 되겠죠. 기자재가 올라오는 중간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 없으니 이제 인터넷에서 올라왔던 사진들을 좀 참조를 해서 예, 그리고 쇼핑몰에 그 등록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판도 하나 뜯어보고요. 깔끔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립 과정도 기차의 조립 과정도 이제 어떻게 어떤 자재를 올려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쭉 영상으로 가져가도록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끝나진 않을 거고요. 와우. 마감이 매우 부드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마감이 매우 부드럽게 잘 됐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키트부터 한번 오픈을 해서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야근을 하고 와서 늦은 시간에 아시죠? 항상 금빛 테디의 영상은 새벽 1시, 2시 사이에 업데이트 됩니다. 예. 일찍 일어나는 새가 아니라 늦게 주무시는 예, 드로너가 예, 저의 영상을 빨리 보십니다. 예. 가끔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핫템이니까 좋지 않으세요? 예, 핫템은 예, 언제나 설레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암대입니다. 암대는 암대의 마감은 약간 아니, 이게 초도물량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그래도 뭐 기존의 XB 스타일을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홀 뚫려 있는 방식이라던가 예, 암대를 이제 2홀로 고정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예, 기존의 XB 스타일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보면은 딱 보이시죠? 한 요 정도로. 그러면 센터 홀이 감이 딱 옵니다. 예, 센터 홀의 여백은 포스트 그 스택 마운트를 위해서 여분으로 있는 홀이다라는 게 예, 딱 감이 오시죠? 예, 이렇게 그냥 딱 한 판에 딱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예, 스택을 올릴 수 있도록 예, 감안한 것 같습니다. 230프레임이라 그런지 약간 여기 공간에 그 여유가 있어서 정액스 타입으로 예, 이게 딱 하판만 보면 알잖아요. 여기 센터판만 보면 알잖아요. 거의 정액스에 가깝게 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도 되고 예, 비율이 거의 맞아서 이쪽이 옆인지 이쪽이 앞인지 이렇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예.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뭔가 용도가 있는 거라면 말이죠. 맞네요. 옆쪽으로 가게 맞추라고 이렇게 구멍이 딱 뚫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맞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맞게 되어 있고요. 암대는 전반적으로 예, 나쁘지 않네요. 아직 배터리를 못 사서 네. 일단은 이렇게 재보면 암대 두께는 5mm 정도가 살짝 넘는 구조고요. 전반적으로 전자식이면 좋은데 그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암대 두께는 예. 5m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5.2mm. 오, 상당한 균일도입니다. 암대 균일도가 5.2mm. 5.2mm.
5.1mm, 5.1mm, 오차 범위가 0.1mm대, 5.1mm, 5.15mm, 5.15mm. 암대 균일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전에 봤던 어떤 제품 암대들보다도 이 암대의 표면 균일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카본에 좀 신경을 원판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이제 아직 그 급하게 나온 제품이라서 약간의 이제 표면 마감 같은 것들이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감안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익스큐즈 양해하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뭐 빨리 손에 넣고 싶어가지고 다만 이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 코팅 작업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로 쪽이 항상 아스트로 X5가 내세우던 그런 실키 코팅 같은 마감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개된 가격이 88,500원 정도에 공개가 돼 있고 그 경쟁 제품에 비해서는 한 18,000원에서 2만 원, 18,000원 정도 가격이 저렴한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코팅 정도의 수고는 뭐 양해하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꽤잘 깎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코팅 뭐 순간접착제 써서 2만 원 아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암대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매칭되는 정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암대를 대서 이렇게 해보냐면 이 기본 카본 암이 휘어서 중간 카본에 가공 중에 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쪽이 붙고요. 가운데가 딱 붙고 옆에서는 이렇게 놉니다. 이렇게 살살. 근데 그런 정도가 심하지 않아요. 약간은 있어요. 완전히 균일하게 붙지 않고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심하지 않고 표면 가공도가 높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아시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살짝 휘어 있는 겁니다. 활처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암대 같은 거 받으시면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딱 구매하시면 이쪽으로 한번, 반대쪽으로 한번. 이렇게 하시면, 가운데가 좀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이쪽이 노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암대 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처럼 휘어 있잖아요. 불량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그냥 쓰시고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은 조치를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괜찮은 것 같고요. 기본 구성품들 이쪽판 두께를 한번 볼게요. 이쪽판 두께는 2.2mm, 2.2mm, 2.2mm. 균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도 2.2mm, 조금 다른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2.1mm, 2.1mm가 맞네요. 2.1mm입니다. 상판도 2.1mm, 2.1mm. 이쪽 판들은 대체적으로 2mm대 판들은 균일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판은 다 2mm대로 보여요. 2mm대로 보이고 이렇게 비춰서 좀 보면 전체적으로 카본 패턴이 깔끔한데 광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느끼시나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카본들이 광택이 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카본은 광택이 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예, 뽑기 잘못했나 봐요. 저기 흠 있네요. 예, 뽑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려니 합니다.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니까. 예,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모서리 마감이 아주 부드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 마감이 부드럽게 잘 되어 있다는 거, 2mm 암튼 2mm 이상 하판은 매우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가조립을 해야죠. 가조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볼트가 필요하죠. 볼트를 개봉해서 가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딱 봐도 이제 제일 긴 게, 왜냐하면 암대가 6mm잖아요. 암대가 6mm, 2mm, 2mm 했죠. 6mm, 2mm, 2mm면 지금 계산상으로는 이게 2.1mm 정도 나왔죠. 그러면은 8mm, 10mm, 10mm. 그럼 이건 12mm 볼트가 12mm 이상 되어야 조립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12mm는 되어야 암대 조립이 가능하다. 이쪽이 항상 위쪽입니다. 이쪽에 그렇게 이제 그 너트가 고정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트가 고정돼서, 항상 이렇게 너트가 고정돼서 나오는 부분도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박는 것도 어쨌든 우리 이제 우리 입장에선 수고거든요. 드론을 만들어서 조립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수고기 때문에 약간 홀은 조금 타이트한 듯 하면서 잘 들어갑니다. 약간 홀은 타이트한 듯 하면서 잘 들어가요. 암대는 참 이런 게 좋습니다. 방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앞뒤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위치는 있는데 그 위아래 방향 없이 이게 손쉽게 내작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런 암대가 좋아요. 윗대 하나, 아랫대 하나 있으면 그냥 뒤집으면 방향 바뀌어서 쓸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분 부품을 개비해 놓고 사용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암테 쪽 홀은 조금 타이트합니다. 암테 쪽에 암테 쪽에 그 너트 홀은 좀 타이트해서 좀 이렇게 볼트로 돌려가면서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립하실 때는 암테 쪽 홀을 잘 맞춰서, 왜냐하면 이게 조금 단련이 돼야 될것 같아요. 이거 조금 낮네요, 볼트가. 볼트가 딱 맞으면 좋은데, 어떤 그 오차 범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더 튀어나오는 거. 이걸 타이트하게 조여서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아시죠? 볼트가 이제 5mm, 6mm부터는 짝수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9mm짜리 볼트 없고 7mm짜리 볼트가 있긴 있는데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인치 볼트를 쓰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규격이 안 맞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있고 약간 지금 한 1mm 정도 더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대략 나오죠. 12mm 썼는데요. 맞네요. 여기 보시면 10이라고, 12.5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런 데 보면 12mm를 썼는데 약간 튀어나오는 12.5mm. 그런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 튀어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볼트가 튀어나오면, 그러니까 뭔가 조립할 때 걸리적 거려요. 암대에 항상. 그런 부분들은 규격을 맞출 때, 예를 들면 상판이나 하판을 0.5mm 정도 두께 한다든가, 두껍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고정 너트를 조금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배려가 있으면,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와이어 올려가지고 하면은 이쪽이 가공하지 않는 이상, 이걸 근데 사실은 볼트의 이쪽은 가공할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가공하면 이거 넣고 풀고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와이어 올려가지고 가면, 그냥 가면 수축 터보 같은 거 없이 그냥 지나가면 충격으로 까지고 데미지 있고 그러면 아시죠? 전기 흐르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는 게 베스트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베스트인데, 지금 요런 규격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사실 이 프레임만 그랬던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다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라 하고요. 원래는 암대 조립하기 전에
당연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접착제 코팅 작업, 네, 순간접착제 코팅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조립이기 때문에 가조립을 해서 네, 제가 좀 형태를 좀 보고 싶어서 보통 210급, 220급을 많이 쓰죠 저희가 드론을. 근데 230급은 좀 더 덩치가 크죠. 아무래도 덩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230급 되면은 한 5.5인치까지 예, 무난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인치까지는 좀 무리고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들어가네요. 홀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홀마감이나 이런 것들. 암튼 이렇게 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앞뒤 구분 없이 예, 앞뒤 구분 없이 손쉽게 조립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장점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영상이 가조립하는 상태에서 예,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가조립을 하는 상태에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금 230이 되니까 좀 큰 느낌이 이제 요 정도에서도 지금 큰 느낌이 옵니다. 그렇게 크다고 하기에는 뭐 저희가 뭐 230하고 230하고 220하고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2cm예요, 2cm. 예. 220하고 240이잖아요. 2cm예요, 2cm. 10mm면 2cm밖에 안 되는데 2cm가 드론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로 예,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프롭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비행성이라든지 혹은 직진성, 그 다음에 추력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 1mm가 참 중요하거든요. 레이싱 드론은 예, 1mm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예.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예.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은 눈에 띄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홀가공이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암대에 아무래도 그 약간 헐거워짐으로 인한 진동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타이트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기체를 날리고 여러 대를 조립하다 보면 예, 그렇게 유난히 홀가공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XB가 그런 편에 속해요, 사실. XB가 이게 홀가공이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편에 속합니다. 하판이 일단 기본적으로 완성이 됐고요. 예, 화판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스택을 이쪽 구멍으로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스택을. 네. 스택을 이쪽으로 올려서 좀 깊게 볼트를 좀 더 깊게 받고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이제 구멍이 좀 깊거든요. 아까 이렇게 암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굳이 긴 볼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아까 여기 12mm 관통했는데 여기다가 스택을 세우려면 최소 14에서 16mm 볼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우면 기존에 쓰던 5mm, 6mm 볼트로도 스택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의도적으로 넓게 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볼트가 길어졌다는 거는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네, 조금 신경을 쓴, 사실 230에서 볼트 하나 무게, 볼트 4개 무게가 뭐 많이 좌우할까? 생각 들고, 어떤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거 나사 길게 박는 것도 사실 귀찮거든요. 아시잖아요. 나사 이거 길게 박으면 지금처럼 많이 돌려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도 괜찮은데, 예, 이런 점은,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어디가 앞일까요? 예.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냥 딱 올려보면 카메라 마운트가 이쪽이 앞이 맞네요. 이쪽이 스탠오프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자리가 있고요. 스탠오프 자리입니다. 이게
스탠오프 자리가 이쪽에 튀어나와 있죠. 이쪽에 튀어나와 있고 그 튀어나온 거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그다음에 하나 두 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올라가는 구조니까 이쪽이 앞 이쪽이 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뒤가 뾰족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네. 그 기존의 XB 에어 그 상판인데 얘도 이렇게 넓고 여기 뒤에 좁아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닮았습니다. 원래 쓰던 카본 소재랑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XB 에어에 있는 카본이고요. 이게 XB 에어 상판이고 이게 그 지금 그 2033 상판인데 잘 보시면 좋을 텐데 이 격자가 얘가 더 큽니다. 얘보다 격자가 더 커요. 그 지난번에 한번 카본 쪽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격자가 큰 게 더 좋은 카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직조 방식 자체가 달라서 이거 아시죠? 카본 섬유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고 그 섬유 이게 천처럼 해서 원단을 만들고 원단을 여러 단 겹쳐서 만드는 게 카본인데 이 무늬가 크면 더 좋은 카본이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제가 틀린 점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크면 클수록 전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기존 거보다 얘가 더 커요. 타사 제품인데요. 타사 제품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얘는 약간 광택이 있죠. 얘는 광택이 없는데 얘는 거의 비슷하네요. 얘는 눈에 띄게 체크 무늬가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됩니다. 얘가 요거랑 거의 비슷해요. 좋은 카본을 썼다는 얘기가 라고 저는 일단 믿어 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스탠오프를 보시면 하나 둘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쪽에 있는 것들은 액션캠 마운트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잠잘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조금 졸고 있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예, 길어지면 루즈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유난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봅니다. 그만큼 많이 기다렸던 프레임이기도 하고요. 또 좀 설레는 마음이 있어서인지 조금 기다려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 국내의 쿼드형 프레임들이 이런 형태의 프레임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국산 프레임 중에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나와 있던 프레임들은 거의 다 들어갔고요. 아시겠지만 거의 다 들어갔고 현재는 저희가 QAV형, QAX형 뭐 이런 그런 그 쿼드형 프레임, 루메니아로 대표되는 그런 쿼드형 프레임들은 거의 이제 많이 사라졌죠. 근데 이런 프레임들이 약간 정X형에 가깝게 약간 커져서 이렇게 나온 거는 기존의 XB230 이후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점차 프레임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모터라든지 폼팩터라든지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프레임만 그대로예요. 물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풀업이 안 꺼지면은 그거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게 그런 자재들이 재효율을 내려면 결국에는 풀업이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풀업이 안 커지면 아무 의미가 없느냐고 하는데 어라 하나 어디 갔을까요? 하나 어디 갔을까요? 이게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거는 길이가 다른데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는데 자재가 하나 덜 들어온 건가요? 이게 스탠오프가 지금
다섯 개만 들어있습니다. 뭐 포장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구매처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반쪽짜리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예. 일단 제 거는 다섯 개가 다 안 들어있네요. 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뭐 형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예. 저도 오늘 하루만에 기체를 완성할 거라고는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재가 없어서 예. 자재가 다 오지 않아서. 그리고 사실 신형 모터 기다리는 신형 모터가 이제 출시가 곧 되는데 곧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기다리고 있고 네.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재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서 아 알겠네요. 이게 왜 짧은지 이제 알았습니다. 역시 매뉴얼이 없으면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얘가 짧은 이유는 예, 저는 하나 자재가 잘못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짧은 이유는 바로 여기 배터리 홀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탠오프를 똑같이 세우고 네, 원하는 포스트에다가 스탠오프를 원하는 포스트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 짧은 포스트를 원하는 위치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를 고정하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엉뚱한 데다 박았네요. 이 자리가 아닌데 이산이 아닌 개벼 그죠? 여기가 아닙니다. 역시 말을 하면서 조립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하면서 조립하는 거는 예,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걸 제가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하고 매일은 아니죠. 예, 이렇게 자주 하고 있다는 점 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40분 가까이 갈 것 같네요. 프레임 가조립하는데 뭐 40분이나 걸리냐 라고 했는데 예, 그러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판이 올라오고 얘가 좀 긴 볼트가 하나 딱 따로 들어 있었잖아요. 얘가 여기 보시면 긴 볼트 하나가 딱 따로 들어 있었던 게 이게 이유가 이거 고정하라고 배터리 홀더 배터리 그러니까 그 XT60 같은 라인 그 커넥터 라인 홀더를 이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게 필요하면 이쪽으로 왼쪽 오른쪽 앞 뒤 다 옮겨서 여러분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든 혹은 뒤집어서 이게 앞으로 오게 달든 이 네 개를 이 네 개의 포스트를 다 바꿔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걸 홀더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라인 홀더를. 이 마커더 킴님께 예, 굉장한 센스를 디자인 센스에 살짝 놀랍니다. 예, 이거는 경험과 노하우가 그냥 딱 그대로 들어있네요. 예, 이거는 예,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굉장한 센스예요. 이런 센스 좋습니다. 보기 드문 예, 디자인 센스가 사실 XB 에어가 암대를 그렇게 이렇게 암대 커팅 자체를 방향을 바꿔서 암대를 자유자재로 스트레치, 정엑스, 뭐, 혹은, 정엑스나, 뭐, 하이브리드 형태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던 그 암대 커팅 방식이 사실 굉장히, 독특하고, 예, 뛰어나다고 느꼈었는데, 여기서도, 예, 별거 아니죠. 그냥 라인 하나 잡아주는 것일 뿐인데. 그런데, 이 작은 게, 드론 날리는 이 실제로 비행하는 사람들 혹은 기체 빌드할 때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한 방향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보드를 어느 방향으로든 틀어야 되겠죠. PDB가 됐든 PDB가 됐든 변속기가 됐든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틀어서 잡아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예, 마음에 드네요. 이게 지금 아시죠? 달엔진. 예. 제가 좋아하는 달엔진. 예를 들면, 달엔진을
이렇게 배치했을 때, 그죠? 혹은 이 뒤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배치했을 때는 라인, 이게 여기 있으면 되지만, 이걸 제가 뒤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라인을 잡아주는 게 이쪽에 있으면, 제가 뒤로 배치를 했으면 라인을 잡아주는 이 홀더가 뒤쪽에 배치되어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요. 이렇게든, 혹은 안쪽으로든, 더 효율적이고, 또 이렇게 틀어줄 수 있으면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그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됐다는 게 좀 솔직히 놀랍습니다. 예. 이런 거는, 예. 살짝 놀라도 될 것 같아요. 겨우 포스트를 살짝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인데, 이런 부분도 놀랍고요. 일단은, 230프레임 치고는 센터가 그렇게 넓지도 좁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죠? 예, 여러분, 루메니아. 예, 이건 정품 프레임은 아닙니다. 예, 루메니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 투, 이 간격이 220이에요. 215 나오네요. 215 정도 돼요, 이게. 잘 안 보이시니까 조금 내려서, 예, 이거 옮겨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센터에서 센터까지 한215 정도 됩니다. 자, 215 정도 되는 기체가 이렇게 길게 잡을 수 있어요. 길죠. 공간이 넓죠. 그리고 이렇게 넓게 빼기 위해서 암대를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하죠. 좁게. 그런데, 이 프레임은 이 센터 공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짧게 만들었죠. 굳이 넓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이거 공간 많이 남으니까. 근데 이거 비교가 되도록 좀 짧게 만들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도 되고, 이 정도로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액션캠 마운트가 되겠죠. 액션캠 마운트는 뭐 필요에 따라서 앞뒤 방향 맞춰서 올리면 되는데, 사실 이게 마운트를 고정하는 방식이 조금 그 홀 간격 조금 어색한 걸로 굉장히 마음에 안 들기도 했는데, 이번엔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XB 에어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타이트했거든요, 공간이.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잘 들어가네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마운트를 올려봅니다. 액션캠 마운트는 지금 보면 표준폼은 아니고요. 미니 카메라 정도가 마운트 되면 적당한 느낌을 줍니다. 되게 센스 있게 잘 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쪽이 이제 그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카메라에 가깝게 할게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만약에 레이스 플라이트 볼트 같은 거면 이걸 뒤집어서 쓰셔야 돼요. 이걸. 그리고 여유 있는 이런 변속기라고 한다면 그냥 쓰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냥 올리셔도 무난할 것 같은데, 레이스 플라이트 볼트는 여기가 더 많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뒤집어서 쓰는 게 뒤집어도 맞을 것 같아요. 이 위치가. 네,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느낌은 대략적으로 보는 느낌은 뭐 카메라 마운트하고 기자재 마운트하면 또 느낌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마운트가 될 것 같고, 얘는 오늘 제가 아무리 영상이 늘어져도 이거를 대략적으로 다 만들어서 만드는 영상 가조립을 끝내놓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정체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액션캠 마운트는 일단 이렇게 올리는 방식이고요. 액션캠 마운트는 대략 이렇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의 역할은
뭘까요? 예, 이 역할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제 액션캠 마운트를 그냥 끼우기만 했잖아요. 이렇게 끼우기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눌리면 이게 흘러내려가니까 이렇게 같이 고정을 해서 예, 이렇게 두 개의 피스를 이중으로 해서 얘가 살짝 걸쳐서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피스, 두 피스 이렇게 해서 예, 조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이제 센터판이 되겠네요. 그냥 형태적으로 보면 액션캠 마운트에 센터판으로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어 넣어서 끼우는 방식은 살짝 방향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살짝 고정이 걱정되는데 안쪽에서 역시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냥 눈짓으로 통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면 이걸 안쪽으로 넣는 게 맞고요. 안쪽 바깥쪽이 아닙니다. 왜 바깥쪽에 넣으면 살짝 볼트가 거슬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두개 끼우고 두 개의 액션캠 마운트를 올리고 요거를 놓고 이렇게 해야 네. 요거는 그렇게 조립이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형태적으로는 이렇게 놓고 이게 뭐 거의 프레임 연구회 수준의 뭐 학술 회의를 하듯이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조립이 됐네요.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스가 두 개인데 이게 이렇게 걸쳐서 올라오는 피스, 그다음에 안쪽에 받쳐주는 피스, 그다음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액션캠 이 부분을 자 고정해주기 위한 볼트를 박아주면 예, 액션캠 마운트는 조립이 됩니다. 내가 확실히 매뉴얼은 좀 필요하겠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다음 패키지부터는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 저처럼 예, 조금 저는 그 불편을 이번엔 감수하기로 했고요. 감수하고 좀 빨리 받았습니다. 아니, 평소 같으면은 이제 좀 기다려서 받았을 텐데, 예, 좀, 그, 모든 패키지가 다 갖춰진 다음에 했을 텐데, 그런 거 감수하고 했고, 배터리 고정하는 스폰지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거 감수해서 하고, 그냥, 예, 이렇게 받아서, 가조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길어졌으므로 아마 보시면서 놀라실 거예요. 얘 뭐지? 이게 뭔데 5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지? 이게 뭐라고? 프레임 하나 가조립하는데 1시간이나 걸려? 이러실 수도 있어요. 조립을 잘 하기보다 정확하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제가 받는 느낌을 충분히 즐기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 항상 원테이크로 찍어요. 왜냐하면 편집하기 싫어요. 예, 그 편집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지루해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조금 헤매네? 어느 부분이 이게 야, 이 기체 조립할 때, 이 프레임 조립할 때 어떤 부분이 난이도가 있구나라고 알고 가시면 예.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해서 넓게 힘을 받게 위쪽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꼽는 쪽이 나을 것 같아요. 밑판에다가 고정해 놓고서 보통은 조립을 하는데
위쪽에다가 그냥 이그 카메라 플레이트를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카메라 마운트를 고정을 해놓고 그대로 갖다 올리는 쪽이 조립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카메라까지 끼워 놓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가조립이니까 가볍게 볼트 두 개만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 버전의 XB230은 전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XB230을 안 써본 거는 제가 굳이 그걸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XB230을 안 써봤습니다만, 이거보다 조금 더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에 비해서 좀 짧아졌고요. 예, 짧아졌고, 전반적으로는 요게, 아스트로 스위치보다는 좀 길고, 그리고 요런, QAV 같은 X, 뭐, 210, 이런 프레임들 것보다는 짧습니다. 그리고, 이름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그러니까 이 프레임 사이즈 230 정도, 예, 230 정도 딱 떨어집니다. 깔끔하게 230 정도 떨어지고, 그래서인지 공간의 여유가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공간의 여유가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제가 잠깐 분리를 해둔 모터를 하나 간이로 한번 마운트를 하고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6mm니까 8mm 정도 되는 모터를 고정하실 때는 6mm니까 8mm 정도 되는 볼트를 이렇게 박으시면 대략적으로 마운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mm 정도 되는 것 같고 하나만 박아볼게요. 예, 8mm 정도는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롭을 하나 올려보면 약간 뒤쪽은 약간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위치를 좀 앞쪽으로 옮겨 볼게요. 뒤쪽은 조금 아무래도 네. 앞쪽이 더 넓으니까 앞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이 정도의 느낌이 나옵니다. 카메라 이게 넓다 보니까 카메라가 그렇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쪽 암대 사이 간격이 230이구면 16. 아니구나. 16.3mm 정도. 네, 16.3mm 정도. 여기도 16.3mm 정도. 16.3mm, 16.3mm 정사각형이니까 정X란 얘기가 되겠죠. 정X형. 이렇게. 이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대략적으로 만지면서 조립을 하면서 좀 착착 붙는 부품과 부품 간의 유격이라던가 간격, 그 다음에 조립해서 올라오는 느낌은 아래쪽은 하판, 전체적인 지지, 하판. 예, 제가요, 촬영을 하다가 메모리가 없어서 예,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고요. 예, 굉장히 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정리하고 계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하판에서 암대의 6mm 두께의 암대, 이런 형태에서 6mm 암대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6mm 두께의 암대가 주는 그 견고함이라든지, 이제 암대와 암대가 마주쳐서 이쪽이 살짝 마무리되면서 마무리되는 상하판을 받쳐주는 그 견고함 느낌은 기존의 XB 에어에서 받았던 그 느낌에 충실히 따랐고요. 충실하고요. 그리고, 암대가 전체적으로 주는 느낌은 이렇게 광태가 나진 않지만 깔끔하고 예, 그렇게 밸런스가 잘 잡힌 것 같습니다.
모터를 올렸을 때, 뭐, 프로브도 그렇게, 예, 카메라 시야에 겹쳐서 영상을, 예,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뭐, 프리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프리스타일 레이싱 두루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 추세에, 그, 프리스타일 추세에 맞게, 배터리를, 센터로 고정할 수 있다는 방식은, 조금 매력적이지 않나. 예, 액션캠하고 간격을 뭐 선택을 해서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운트를 고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만, 예,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고정할 수 있다는 건, 요새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한, 그런 것이 아닌가. 예, 반대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좀 케이블 타이가 좀 길게 들어 있습니다. 긴게 들어 있으니까 대략 보시죠. 좀더 충실하게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네, 배터리를 한칸 정도 앞으로 오면 조금 더 완전히 거의 센터 쪽에다가 중심 밸런스가 맞겠네요.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배터리 홀, 안테나 마운트 홀은 여전히 이렇게 잘 뚫려 있고 뒤쪽이 좀 뾰족한데 이쪽은 뭐 추락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 파츠들이 조금 더 나온다 그러면, 뭐, 출력물로 파츠들이 나와갖고,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해 준다 그러면, 좀더 인기를 끌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략적으로, 예, 제 느낌은, 뭐, 배터리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등으로 올려서 쓰기도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제가 받는 느낌은, 기대한, 그리고 지금 무려 45분인, 50분 가까운 영상을, 찍어서 올릴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예, 프레임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예, 저는 지금 찍으면서 행복합니다. 예,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예. 매우 매우 만족스러운 프레임을 오랜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프레임들도 뭐 매우 훌륭하고 잘 나왔지만 230급 잘 선택하지 않는 사이즈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스타일의 비행에도 예, 잘 맞을 것 같고요. 예. 얼른 잘 마무리를 해서 잘 만들어서 빌드를 해서 비행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런캠 스플릿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또 멋진 모습으로 완성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은 XB 신형 230 프레임과 함께 230 프레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